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미리주왕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타로뉴스의 주간 운세, 주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뽑아서 전해드리는 날이고요. 오늘은 12월 둘째 주 12월 7일에서 12월 13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행성들의 각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좀 무난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굉장히 이벤트가 많습니다. 우선은 해운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조금 이따 동지도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2월에 중순을 넘어가게 되면 정말로 해가 바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죠. 자, 그리고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말로 한 해를 보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번 주가 약간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도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이제 저도 바쁘기도 하고, 말하고 초하고 겹치면서 주간 운세를 처음으로 계속 주간 운세를 올리면서 처음으로 지난주에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아마 운세편을 계속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될수 있으면 주간 운세는 계속해서 올려서 여러분들의 운을 점검해 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간 운세를 뽑는 오늘도 본격적인 어떤 추위에 지금 접어들고 있죠. 접어들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제 연말 연시가 지금 되어 가는데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시가 되게 되면 어떤 걸 많이 합니까? 사실은 불우이웃돋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뭐 나라 시국도 그렇고, 그게 조금 올해는 제가 볼때 약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개운이죠. 좋게 하는 방법이, 내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 사실은 남을 돕는 것 속에서 운이 좋아져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굿을 하라, 내지는 뭐 아니면 크게 뭐 돈을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인생을 응원해 주는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개운법이 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올해가, 만약에 가는 올해가 내가 일이 안 풀리고 내가 뭔가 힘든 게 있다면, 자, 남을 도와주는 어떤, 우리가 올해는 그게 좀더 힘들겠죠. 자, 힘드니까 이럴 때 아마 빚을 더 발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어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올해 올초 이제 내년이 이제 오려고, 이제 내년을 우리가 좋게 맞이하는 거는, 그리고 행운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아마 그 길이 지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연말을 보내기보다는 좀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연말을 보내고, 그리고 내년을, 좋은 내년의 운을 만들어 가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코로나로 힘든 그리고 시각들이고 시절들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백신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에 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고, 어쨌든 남들에게 많이 베풀고 주고 하는 선업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 복 많이 받고, 거기다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연말, 그리고 2021년 되기를 바라면서, 자, 12월 7일에서 12월 13일까지 둘째 주 주간 운세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뽑도록 할게요. 양자리 분들 운세 뽑을게요.
자, 양자리 분들 운수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나는 공정한 판단을 해보리라.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는 어떤 판단을 하리라. 신중한 판단을 하리라. 그리고 약간 계산적인 판단을 하리라 생각하면서 중간에서 자,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철저한 계산적인 신중함, 지혜로움을 통해서 어떤 것을 판단할 것이야 라는 카드가 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스티스라는 거는 법률적인 것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과 상관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과 관련 있다고 나오네요. 여성의 지위, 여성들과 그런 어떤 관련 있는 금전운인데요. 자신의 어떤 잘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분야, 요런 면에서 연구해서 더 잘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금전운의 결과가 될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여성과 관련 있는 어떤 금전운이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에이스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어떤 제안, 새로운 어떤 시도, 그리고 새로운 어떤 연락, 요런 것과 관련이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직업을 안 가지신 분이라면, 아니면 직업에 대해서 갈등하고 계신 분이라면, 직업에 대해서 약간 새로운 거에 대한 약간 호기심, 아마 그런 것이 이번 주에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감정의 잔임으로 새로운 설레임,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제안, 요런 것들이 있는 게 이번 주의 직업운입니다. 자, 사랑은 완즈킹이에요. 자, 그러면 완즈킹은 남자의 고집, 남자의 권위, 남자가 뭔가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이 주장에 대체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맞춰주기만 하면, 그 권위를 인정해주기만 하면 대체적으로 편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그래도 나만 좋아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 너무 그 고집을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해. 요렇게 하지 말고 맞춰주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강은 크게 염려 없으세요. 근데 요 코로나인데도 이건 컵라이트이기 때문에 뭔가 감정적인 어떤 것이 되고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는 좋은 점은 소드 6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를 끝내고 마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요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좀 미지근하게 뭔가 하기보다는 확정적으로 뭔가 계산을 하여서 마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안 좋은 것이 미지근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루고 있는 것. 자, 그래서 미루는 것은 이번 주에 별로라고 하니까, 될수 있으면 뭔가 변화를 주고 마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양자리 분들에게는 현명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저스티스 카드니까, 자, 신중한 판단, 철저한 계산적임이고, 거기에 금전운은 여성의 어떤 권위, 그리고 여성의 어떤 능력과 관련이 있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제안, 그리고 사랑은 그가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상태, 건강은 괜찮고, 이번에는 정리는 좋은 거고, 뭔가 미루는 것은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저도 이걸 연습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이번 주에 펜타클이 많이 나왔어요. 대신에 메이저 카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금전과 관련된 소소한 그런 어떤 한 주가 될것 같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페이지 오브 펜타클은 금전에 관해서 작게 노력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카드로 보게 되면. 자, 그러니 실속적인 어떤 일, 공부, 그리고 바로 돈과 연결되면서 해볼까 하는 마음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금전과 관련하면서 실속적인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펜타클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될수 있으면 실천하는 것, 시행해버리는 것, 그런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펜타클이죠. 자, 텐 펜타클이기 때문에 10개의 어떤 펜타클. 자, 그러니까, 가족과 관련하여서, 금전운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금전운에서는 텐 펜타클이 최상의 만족이죠.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금전은 아주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춥고 한데도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새로운 곳에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직업에 임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열일하시면은 결과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애정운에서는 보게 되면 나쁘지는 않은데, 남자가 뭔가 정지된 듯 보이는 애정운입니다. 자, 그래서 컵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를 믿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감정적인 어쨌든 만족에 좋은 만족이, 서로 감정적으로 만족하는 좋은 연애가 될수 있으나, 남자의 어떤 진실성의 면에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건강운에는, 파이브 펜타클이라서 염려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추위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카드에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파이브라는 것은 조금 불행하거나 불우하다는 뜻을 의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완성적인 거. 그래서, 조금 금전에 대해서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약간 부족함, 그리고 결핍이니까 좀뭘좀 많이 드셔야 되든지 그렇게 될것 같다.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이번 주에 에이스 펜타클입니다. 자, 그러면 큰 돈, 큰 제안, 그리고 나에게 만족하는 어떤 일들이 되기 때문에 시작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부정적인 건 뭐냐면은, 자, 상처입니다. 상처. 이 지난 상처의 경험. 안 그러면은 누군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그런 것이 부정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경험은 잊어버리시고 활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페이지 펜타클은 어쨌든 뭔가 소소한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이번 주에 나왔고요. 자, 거기에 금전은 좋다. 직업적인 면에서 열정적으로 열일하는 것. 그리고 사랑은 괜찮은데 만족스러운데 약간 이중성. 자, 건강은 좀 많이 드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큰 제안이 이번 주에는 좋은 거고, 그 속에서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들, 그거는 안 좋은 거다. 아시겠죠?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도 운수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히어로폰트가 떴어요. 자, 그러면 안내자 선생님, 안내자 선생님, 그리고 나의 어떤
길을 이끌어주는 사람, 중계를 해주는 사람, 가족,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가족적이든, 아니면은, 뭔가 심리적인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나의 어떤 길안내자를 해주는 선생님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에 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개인 역할을 해주거나 길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에 관한 어떤 사안이 떴다. 이렇게 보이고, 대체로 그분은 그제 역할을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주변이 조금 시끄럽더라도, 혹시나 믿음이 조금 없는 상황이 만들어내더라도, 어쨌든 그분을 믿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다. 이번 주 총운이.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이, 컵을 들고 있으니까 여성의 어떤 판단력, 생각, 그리고 투자에 관한 것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약간 신중히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굳이 투자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금전에 관한, 돈에 관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이번 주에는 많이 들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투자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두 가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을 지금 직업적인 면에서는 할수 있는데 두 가지를 다할수 있으니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애정은, 요게 칼 사이에 여자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애정은 이번 주에 우리 쌍둥이 자리 여성분들이 좀 답답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주도권이 없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냥 견디고 가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저지먼트니까 안 좋은 분들은 부활하는 거냐, 건강해져요. 자, 그래서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다. 자, 그래서 재생이나 부활, 건강의 회복, 막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스타 카드입니다. 별이 되어라는 거죠.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바로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가능성을 두고, 그대로 약간 투자하듯이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안 좋은 점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오늘이 끝이다. 월요일이 끝이다. 아니, 이번 주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지를 남겨놓고 뭔가 일에 어떤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완전 끝낼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해. 그리고 다시 다음을 끌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해.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의 총운은 히어로펀트. 자, 그러면 선생님, 교육자, 안내자, 중개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집안의 일들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은 여성의 판단력.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은 주도권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고. 자,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 약간은 손해지만 생각해야 하고, 뭔가 싹둑 마감을 하듯이 끝내버리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아시겠죠?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계좌리 분들 너무나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우선은 카드가, 이 카드가
유니콘을 상징하는 뭔가 중요한 카드가 두 개 딸려서 우선 나왔고요. 계자리분들. 자, 계자리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나왔고요. 계자리분들은 이번 주에 메이저 카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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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메이저, 메이저까지. 그래서 메이저 카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타로 카드 중에서 22장인데 그 안에서 중요한 일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자리분들은 이번 주에 자신의 삶을 우리 타로 뉴스 구독자분들 중에서 열렬 구독자 매주 자신의 운을 챙겨보는 분들은 이번 주에 운명적인 자세로 신중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초운조차도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거든요. 그러면 운명이 너에게 와 있다는 운명의 여신이 너에게 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선의의 태도로 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운명은 분명히 우리의 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어떤 운명적인 사안이 이번 주 우리 계자리분들에게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타워 카드예요. 자 이게 아까 다른 카드가 해서 제가 저 안에서 하나를 뽑아냈는데 금전적인 면에서는 타워 카드가 뜨기 때문에 조금 투자는 삼가하시고 그 다음에 현실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체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실의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없는가 살펴보면서 세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타고 남자가 말 타고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전진하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있고 남들과 같이 나의 승리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대비리예요. 자 그러면 그와 얽혀간다, 그와 헤어지지 않는다, 그와 같이 간다, 그와 성의 어떤 합일이 이루어진다 등 해서 대비리란 서로 얽혀서 좋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서로 어떤 부분에서 모든 게 가치감으로 해서 약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게 돼요. 자 그리고 연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좋은 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얽혀갈 수 있게 되고 기존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발전을 바라시는 분들은 발전이 있는데 새로운 어떤 사람을 만나는 상황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에게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계자리 분들의 건강운은 10개의 완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건강의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몸살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에는 몸살 안 걸리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너에게 마음을 전해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라, 의사소통하라, 그리고 머물러 있지 마라,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전하라, 나의 마음을 전하라, 내가 행동하라. 이게 이번 주 거예요. 자 그리고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내가 낸데 나는 왕인데 나는 여왕인데 너무 물질적인 것과 나는 너무 여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와주기를 바라는 거, 그런 게 이번 주에는 좋은 점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청운으로 보게 되면 중요한 계기가 있다. 이번 주에 계자리 분들은 거기에 금전은 조금 단속을 하자.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좋다. 사랑은 메여서 간다. 그리고 건강은 에너지를 채워야 한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전하라. 너의 태도를 전하라. 그리고 너무나 기다리는 모습, 내가 낸대하는 모습, 그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자 계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완전 나이트가 나왔거든요. 빨가면서 뭔가 남자가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카드가 보이죠. 이러면은 열심히 해라는 카드예요. 이동해라, 열심히 해라, 시도해봐라, 에너지를 가지고 그냥 해봐라 라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못해도 돼요. 경상도 말로 잘 못하여도 돼요. 자, 그래서 잘 못하여도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열정, 그 일에 대한 호기심, 그 일을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만 있어도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쨌든 열정적인 마음으로 임하여 보자 라는 자세로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소소하지만 실속적인 수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너무 크게 바라는 투자는 어쩌면은 사이즈가 작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영 손해는 아니고 영 깡은 아니고 어느 면에서는 분명히 금전적인 어떤 수익이 될 수 있는 어떤 금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뭔가 끝까지 우겨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몰입하면서 내 의견이 맞을 거야 생각하면서 틀림없이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우기자, 우겨,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연애는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이어져 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동료들, 집단에 같이 있는 그런 어떤 연애 운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건강은 괜찮은데 이 활동적이 움직이는데 약간 여기에 마음은 왜 이리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약간 상반적인 느낌인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도 약간 확신에 안 가고 약간 우울한 마음이 들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러버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네요. 하는데 이 부정적인 것은 또 이게 새로운 일과 관련된 거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일과는 연관을 짓지 마시고 이전의 거를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을 믿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연애운에서 사실은 괜찮은 카드들, 이 모습도 그러하거니와, 자, 그래서 어쨌든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열정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소소한 수익이 어쩌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끝까지 그것을 해내리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같이 있는 곳, 사람들과 어울리는 곳, 그쪽에서 연애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와중에 마음이 약간 우울한 마음이 건강운에는 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주변 사람이라든지 연애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부정적인 거는 새로운 일과 관련되면서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처녀자리 분들은 이번 주 생각이 좀 많아 보여요.
자, 천여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천여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뭔가 생각이 좀 많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좀 생각하고 있고 여기도 생각하고 있고 여기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에 관한 생각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총운으로 보게 되면 퀸 펜타클이거든요. 자, 그러면 퀸 펜타클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울타리, 나의 이상향,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남편, 나의 자식, 이런 면에서 토탈로 다 엮어서 굉장히 생각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판단은 가장 경제적이고 실속적인 어떤 판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체리어트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추구하는 방향성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이 카드는 말이 두 개로 이렇게 이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조화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내 뜻대로 막 움직여주면 좋지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잘 사람들과 타협을 해서 잘 움직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가 되든 뭐가 되든 금전적으로,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맞을 것이야 해서 밀고 나가되 사람들과의 어떤 면에서 조화를 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데스카드예요. 자, 그러면 뭔가 시작과 끝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끝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뭔가 확실한 어떤 것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카드가 데스카드입니다. 그래서 끝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는 정말로 생각이 많아요. 이 생각 많은 게 연애와 관련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연애는 7개의 컵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 많이 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뭔가 결정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썬 카드가 뜯기 때문에 건강은 밝고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안 좋은 점은 어쩌면 좋은 점이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누군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네요. 자, 겪을 거는 일찍 겪어버린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상처받지만 분명히 그게 치유가 될 것이야 하는 카드고요. 자, 그 다음에 안 좋은 점은 뭔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뭔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번 주에 결론을 안 내려도 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성이 자기 집, 내 거 막 이런 것과 관련 있는 카드가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조율해 가면서 열심히 하면 된다. 직업은 끝이 난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건강은 괜찮다. 자, 이번 주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 자, 근데 그거는 어쩌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어요. 자, 부정적인 거는 기다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이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자, 천여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전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처음으로 보게 되면 텐스오드가 떴어요. 자, 이 카드는 끝난다는 카드죠. 여기에서는 남자가 누구를 죽인 카드가 나오게 되는데 고통을 동반한 끝을 의미하게 된다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고통을 동반한 끝이 났으므로 이제는 돌아보지 마라는 카드가 이 카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기 싫어하죠, 사실은.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헤어져야 해요. 과거를 버려야 해요. 과거를 정리해야 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면 더 깨끗한 어떤 삶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쩌면 끝난다. 다시 돌아보지 마. 이런 거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의 어떤 판단력, 여성의 생각,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지출하거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금전에 관한 어떤 고민 사항,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 지출에 관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킹 펜타클이기 때문에 남성의 어떤 킹 펜타클은 최고의 돈이죠. 그래서 금전적인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최고고, 그다음에 금전의 영향력이 있는 남자와 관련 있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자, 그분은 돈이 많으나 돈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히어로펀트. 자, 그러면 이제 가족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그러니까 거의 가족이 되거나 중개인이 있거나 누군가 소개해 준다고 해서 만나게 되거나, 자, 그래서 중개인과 중매인과 그런 것이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보라고 누가 얘기하거든, 그러면 만나보면 됩니다. 이거는 중간에 자, 중간을 이어주는 사람을 믿을 만하다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어쩌면 가족이 될 수도 있어 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문 카드예요. 자, 그러면 뭔가 두려움, 앞니를 알수 없음, 자, 그리고 찝찝함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코로나 주발생 지역으로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여기 문 카드라서 두려움, 앞니를 알수 없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름까지 됩니다. 건강운에서.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그 주발생 지역은 가지 마시고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주에는 상처를 받게 된다. 근데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고 누군가는 이 일을 해결해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끝나는 것은 다 좋을 순 없어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임하여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새거는 별로예요. 에이스가 새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새거에 대한 어떤 것은 좋은 게 아니니 기존 것을 마감하고, 자, 깨끗하게 마감하고 그 뒤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마감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퀸컵. 여성과 관련이 있는 어떤 금전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지출하는 금전은, 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돈 많은 그분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애는 가정, 그리고 중개인, 중매인과 관련이 있게 되고, 자,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처받지만, 그래도 상처받는 만큼 어쩌면 좋은 면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새 거는 별로야 라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정갈다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정갈자리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하게 더 보아쓰기네요.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제가 정갈자리 분들을 많이 아는데, 이번에 좀안 좋습니다. 이번 주에 한 주는
빨리 지나갑니다. 걱정 안 하시고. 나이 소드기 때문에 걱정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보라색 옷을 입고 이 여자가 지금 칼 밑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엄청 걱정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우선은 잠을 잘 주무셔야 하고 건강을 위주로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시겠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모든 면에 최선을 다하시되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피하자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행맨 카드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기다려야 하는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이번 주에는 변화가 없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이번 주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해결이 안 되어서 아마 좀 답답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어요. 여성의 칼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성의 어떤 판단력, 주도권, 냉정함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판단 요인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도 식스 펜타클. 자, 같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애가 정말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걸까? 같이 가도 되는 걸까? 이렇게 감수해도 되는 걸까? 생각하면서 연애에서 경제적 가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서 뭔가 가치의 판단을 두는 그런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다. 연애에 그렇게 보이고요. 건강은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근데 소드가 있기 때문에 감기, 자, 호흡기 질환, 그런 거 조심할 필요 있어요. 우리 요새 열 나면 큰일 나죠. 잡혀가요. 자, 그래서 열 안 나게 우리 항상 조심하게 관리해야 되죠. 요새는 워낙 어디다 대면 다 온도계를 갖다 대니까 조금 걱정이 돼요. 요 관공서도 그렇고 제 강의하는 데도 그렇고 전부 다 온도계를 갖다 대니까 혹시 열 나면 진짜 잡혀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건강은 호흡기 질환, 몸살이라도 열나면 큰일 나니까 어쨌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운명적인 사안이 될 거야 이번 주에. 이게 긍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잘 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거를 다 해놓는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괜찮을 거야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이게 기다려야 해요.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약간 휴식한다 생각하시고 자,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나인소드. 자, 그러면 걱정이 많다. 돈도 기다려야 하고 직업적인 면에 여성이 생각이 많이 좌우가 되고 자, 금전적인 면에도 가치 판단이 있고 건강은 조금 호흡기 질환 조심해야 하고 자, 그래도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 이번 주에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메이저가 서너 개 정도 나와서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템퍼런스 카드가 총운으로 나왔죠. 자, 그럼 소통하라, 대화하라, 먼 곳으로 가라. 자, 그리고 여행하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라 라는 카드가 그리고 절제하라, 중용하라. 요런 카드가 자, 템퍼런스 카드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이런 카드가 템퍼런스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게 총운으로 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데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끝이 나는 어떤 카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 부정의 어떤 개념이 아니고 끝난다는 개념이야. 나올 건 나오고 뭔가 안 좋을 건 안 좋고 좋을 건 좋고 그래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퀸, 컵, 여성과 관련이 있게 돼요. 여성들과 관련이 있게 되고 여성의 제안과 관련이 있게 되고 여성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대처와 관련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사랑은 10개를 다 짊어지고 가고 있죠. 그러면 남성이 엄청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결혼을 안 하신 사수자리 분들 중에서는 그를 믿고 그가 다 알아서 할 것이야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조금 챙길 필요가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조금 안 좋은 어떤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사수자리 분들도 만약에 건강을 조금 챙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건강적인 면을 사수자리 분들도 조금 챙기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 그래도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해보리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서 너무 여성적인 것, 여성의 영향력 그리고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물질적인 것, 이런 거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소통하라, 대화하라, 나의 마음을 전하라, 절제하라, 중용하라 그런 카드가 뜯고요.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끝난다. 직업적인 면에 여성과 관련이 있게 되고 사랑은 그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건강은 조금 주의할 필요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라. 그리고 너무 물질적인 거 그리고 너무나 앉아있는 거 그 다음에 다 해주겠거니 하는 거 그런 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속 들어갈게요. 자, 여자 3명이서 뭔가 건배를 하고 있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취업이 된다는 거죠. 취업이 지금. 왜냐면은 이 카드를 조합해보면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 혹시나 취업을 바라거나 직업적으로 좋은 성과를 바라시는 분들은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 같다. 이 카드로 봤을 때. 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이 어쨌든 세 명의 여자가 잔을 들어서 축하하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축하하는 일은 거의 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들과 너무 교류가 많으신 분들은 여자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좋으면 괜찮지만 그 중에 항상 안 좋은 누군가가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축하하는 일에는 좋으나 여성이 너무 많이 얽혀가는 자리에서는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굳이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투자를 하지 말고 이번 주에 정말 진정 무엇이
나에게 금전적인 면에서 이득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는 냉정한 판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전적인 운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아요. 만족, 감정적인 만족, 합격, 그다음 승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그가 엄청 고집이 센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성분이 고집 부리고 고집이 엄청 세니 그분을 맞추어 주자는 자세로 임하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은 괜찮습니다. 자, 너무나 술을 많이 안 드시면 돼요. 그것만 피하시면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이번 주에 긍정적인 작용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판단력입니다. 여성이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성과 결부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정적인 거는 끝내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끝내는 거는 별로야. 완전히 끝내는 건 별로예요. 그래서 약간은 끝나지 않은 어떤 뭔가를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총운은 여자들끼리 잔을 들어서 뭘 하는 거고, 거기에 두 가지 판단을 해야 하는 어떤 금전의 상황. 직업운은 좋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가 고집 부린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좋은 점은 여성의 판단력, 부정적인 거는 확실한 끝.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왜 이렇게 또 메이저가 많이 나오죠? 자, 별자리별로 메이저가 많이 나오거나 많이 안 나오거나,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이번 주에 메이저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주가 어떻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운명적이고 이번 주가 우리 물병자리 분들에게 소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히어로펀트 카드가 총운으로 떴으니 나의 안내자, 우리 가족, 우리 선생님, 중개인, 그리고 나의 길 안내자와 관련이 있다. 자, 그분을 믿어도 돼요. 자, 믿어도 되는데 그분은 자기 편을 좋아해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그분의 편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 분의 어떤 총운의 카드가 뜨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는 체리어트 카드니까 내가 하던 대로 쭉 밀고 나가면 돼. 자, 그런데 약간의 조화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금전운으로 보인다. 그래서 움직이는 곳에 돈이 있고 변화와 조화와 관계된 돈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문 카드입니다. 자, 요것이 합격을 할지, 어느 사람이 나의 경쟁자일지, 누가 나를 뒤통수 치려고 뭘 하고 있는지, 약간 그런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 어떤 직업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추위를 지켜보자. 약간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 비밀을 알 수 없음. 자, 그리고 안에 약간 뭐가 있음. 이런 거에 그런 겁니다. 직업운이 썩 좋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은 파이브 펜타클이죠. 자, 그래서 약간 돈을 생각하는 연애. 이 연애 남자가 왜 돈이 없을까? 이런 거. 나만 왜 돈을 내야 하지? 이런 거. 자,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약간 경제적인 뭔가 생각이 드는 그런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염려가 없어요. 쓰리 펜타클이니까 전문가,
전문가이거나 도움을 받고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을 러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 사랑하는 것, 안아주는 것, 그런 것이 이번 주에 좋은 점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에 나만 뭔가 열정을 다하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짐을 다 짊어지게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건 부정이에요. 그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우는 히어로판트, 중개인, 길 안내자,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집안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변화. 자, 그리고 직업적인 것은 불안해. 그 다음에 연애는 조금 불우해. 그리고 건강은 괜찮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너무 내가 다 하려는 것은 별로야. 아시겠죠? 우리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에이스 스워드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의 칼이 딱떠 있죠. 그러면은 뭔가 하나가 결론이 나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이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분명히 끝이 날 거야. 그리고 확정적이게 될 거야. 이번 주에는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근데 이상하게 안에 카드들은 약간 미지근합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는 끝나는 확정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실천하는 그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약간 회의감이 듭니다. 지출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금전적인 면에서 회의감이 들므로 해서 하기 싫어, 투자하기 싫어. 이게 돈이 될까? 어쨌든 썩 좋은 어떤 금전운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식스컵이군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누군가가 이거 해볼래? 그쪽으로 가볼래? 내지는 지난 과거와 관련되면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어떤 제안하는 것 그런 거 된대이 좋대이.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나에게 제안하는 어떤 면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누군가 와서 제안을 하거든. 그거 긍정적으로 검토해봐도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는 대비리예요. 자, 그러면 뭔가 얽혀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얽혀서 연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연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돼요. 자, 비정상적인 어떤 것에 얽힐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쨌든 좀 주의하자.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은데, 이게 헐미시기 때문에 노인병. 노인병. 자, 우리가 만신이 아프다는 병이죠. 경상도 말로. 그래서 약간 신체가 노쇠해서 오는 어떤 병. 자, 그래서 몸살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울함이죠. 그래서 뭔가 생각이 많은 우울함. 그런 것들이 건강운에 들어와 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여성의 판단력이라고 하네요. 여성의 판단력, 여성의 결정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다. 자, 부정적인 거는 너무나 내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 유지하려고 하는 것, 너무 이자를 따지는 것,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에이스 스워드. 자, 그래서 뭔가 결정이 난다. 금전은 썩 내키지가 않아. 직업적인 면에서는 제한이 있어. 자, 그리고 대비는 얽혀서 가는데 새로운 사람은 만나지 마.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우울한 생각, 그리고 약간 몸살 기운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여성의 판단력이 긍정적이야. 그리고
그리고 너무 돈을 따지고 너무 현실적으로 실속적으로 임하는 것은 부정적이야.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자, 또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자, 구분의 어떤 운세를 제가 쭉 지켜보면 안 맞는 듯잘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요거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의 우리 나만의 구분. 자, 총은. 자, 정치, 외교, 경제, 날씨, 보건, 의료죠, 의료. 자, 구분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면 썬이 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올해 이번 주도 굉장히 시끄럽던데 요거는 괜찮다고 보네요. 자, 밝은 전망으로 봐요. 왠지 우리가 지금 싸우고 계신 두 분이 약간은 화해를 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판단에는. 자, 그래서 썬 카드가 떴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망이 밝다. 드러난 두 분이 사이가 좋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면에서 타워 카드가 뜨시니 별시로운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어떤 일들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있을 것 같다. 조금 별시로운 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자,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제한이 있게 되는데, 외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제한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긍정적인 어떤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떤 시작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시작하는 에이스 완즈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어떤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그게 뭔가 있긴 있을까요? 카드는 어쨌든 그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날씨는 있잖아요. 고만고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이게 푸른빛이기, 초록빛이기 때문에 그냥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보건적인 측면에서, 건강적인 측면에서 페이지 컵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를 호기심을 동하게 만드는, 우리를 뭔가 감정적이게, 뭔가, 좋게 하는 어떤 제안들이 있을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어쩌면 다음 주에 뭔가 좋은 제안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12월 둘째 주 별자리별 타로 운세와 구금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연말연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2020년 이 고난의 한해 이제는 지나가죠. 자, 다음 주에 동지도 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내가 어떻게 올해를 마감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내는 한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